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에는 그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사도행전 개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 선구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마지막 두 절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두 절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이제 오늘 선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약간 한번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다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이 누가가 쓴 두 책을 신약 전체의 볼륨으로 비교해 보면 신약 전체의 약 한 4분제 1의 볼륨이에요. 상당한 그 큰 사이즈의 볼륨을 한 사람이 썼어요. 누가가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가라는 질문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첫째, 그 누가복음 전에 누가복음이 주전 60년에서 62년에 썼지 않습니까? 그 전에 쓴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책들은 마태복음도 있고 또 야고보서도 있고 또 바울이 썼던 책들이 많거든요. 이 모든 책들에는 그 책들을 보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주로 해서 쓴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주후 30년부터 60년 그 30년 사이에 쓴 책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주로 썼고 이방인의 시각에서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이 이방인 출신 한 분을 골라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책을 좀 이방인 시각에서 써봐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쓰게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책들은 이미 쓰여진 책들은 그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역사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요세푸스라는 그 1세기 때 제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라고요. 이 사람의 쓴 책들은 기독교 역사를 쓰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참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고될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에게 거룩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거룩한 안타까움을 허락하셔서 쓰게 한 거예요.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또 전도자였고 선교자였고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자고 바울의 제자고 또는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또 빌레몬서 24절에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 이렇게 누가를 표현했어요. 누가는 개종한 후에 18년간 바울을 따라다녔다. 누가복음은 언제 썼어요? 주후 60년에서 62년.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썼어요. 근데 제2권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썼는데 63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로마에서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누가의 특색을 제가 7가지로 드렸어요. 누가의 특색을 누가는 역사가였다. 전도자 선교사였다.
역사 신학자였다. 그 다음에 이 초문화적 시각을 가진 균형 있는 거시적 사람이었다. 또 타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또 베드로와 바울 관계 속에서 그 격려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또 특히 이 누가는 항상 영원한 부교역자였어요. 영원한 어시스턴트였어요. 이 어시스턴트 역할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왜냐하면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려면 사도행전 연구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연구를 하려면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책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체계 있게 이 역사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지도를 숙지를 해야 돼요. 지도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책은 단편적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역사의 흐름이 이 역동적으로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이 지역이 옮겨다니면서요. 또 도시가 옮겨다니면서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모르면은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도를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많이 했고 연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연대와 지도를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오늘 사도행전 개요를 공부할 터인데요. 사도행전 개요를 우선 제가요. 방대한 내용을 그 개요의 사도행전의 구절을 먼저 간단하게 칠판에다 적었어요. 이 구절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구절을요. 네 부분으로 대별되어 있어요. 시대적으로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은 처음에 1장 1절부터 12장 23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요? 좀 이제 오늘은 성경을 여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물은 누구 중심이냐?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12장으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장이 이제 끝나면서 두 번째 교회가 등장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바울 중심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13장 1절부터 21장 16절까지 이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이제 세 번째 그 단원이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면서 이분이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장면이. 3차 여행이 끝나고는 3차 여행 끝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과 유대 그 공회라 그러죠. 공회원들에 의해서 신문받는 장면이 21장 17절에서 22장 29절에 신문을 이제 받다가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을 사형으로 처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니까 이 사람 사형 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믿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을 자꾸 외치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동격 동등하시다. 그분의 아들이시다. 자꾸 이렇게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금 신성 모독의 죄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해도 로마 정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 하에서 유대의 그 공회가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사형시키는 파워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로마 총독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여기 가이사라에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에.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벨릭스 총독, 베스터 총독, 나중에 아그리파 왕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보시는데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네. 가이사라로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이송돼서 거기에서 신문 받고 나중에 이 총독들이고 이 아그리파 왕이 이 사람 큰 죄 없다라고 이제 이분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큰 죄 없어도 시자 황제예요. 시자 황제 가이사라 그러죠.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로마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을 이 가이사라에 계시다가 여기서 이제 신문 받고 나중에 결론은 죄가 없다. 그렇지만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는 쫙 로마까지 가는 장면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분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대강 그림이 잡혔어요. 네.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었어요. 또 제목을 적어보세요. 중요한 네 가지의 대마가 있어요. 대마. 사도행전에 네 가지 중요한 대마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비쳤지만요. 그것은 제가 사도행전의 가치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theme이 대마가 네 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발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발전 역사를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과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비교하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교회가 다른 모델 교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베드로의 신학과 바울 신학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을 이렇게 한번 한 그림으로 쫙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여세요. 여시면서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열어봐 주세요. 첫째가요. 첫째가 우리가 사도행전 개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게 첫째 큰 넘버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장 1절에서부터 12장 23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장 23절에 빨리 가가지고 거기다 딱 마크를 해놓으세요. 예루살렘 교회 끝.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개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 준비를 시키세요. 그것이 이제 첫째 아이디어예요. 1장 4절에서부터 2장 42절까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00여 명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600여 명을 크리스천 만들었잖아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성령 받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했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죠.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는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그것도 내 민족만이 아니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받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떨어졌어요. 2장 1절에서 42절의 내용이에요. 이 성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떨어졌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강한 불같이, 그리고는 몇 개의 대인 방언을 했어요? 15개의 대인 방언을 하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2장 14절에서부터 36절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니까 몇 사람이 개종이 됐어요? 3,000명이 개종됐는데 그 3,000명이 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토인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가 2장 43절에서 47절.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됐을 때 교인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약 한 6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명 더하기 디아스포라 한 3,000명. 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그것도 이제 남자들만이라 했으니까 아이들과 부인을 카운트하면 더 될 거예요. 훨씬 더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장 43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는 교세가 더 확장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개척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그 사역이 3장부터예요. 3장부터 7장 60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요. 이 사역은요, 베드로가요,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역이 먼저 시작이 돼요. 3장 1절에서 10절.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시는 사역이 시작이 돼요. 3장 11절에서 26절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교세가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데 약 5,000명이 거기에 또 새로운 교인들이 나왔어요.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주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많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 두 분을 법정에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4장 1절에서 22절이에요. 이럴 때 제자들이 열심히 바깥에서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그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지도자들이 전할 때 꼭 핍박이 따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이분들이 재물을, 돈을 서로가 나눠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4장 32절에서 37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5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집을 팔아서 바쳤는데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즉살했어요. 이제 여덟 번째로 어떤 사역이 나오냐면요. 또 사도들이요. 솔로몬 행각에서 병 고치는 은사 집회를 했었어요. 5장 12절에서 16절에. 그럼 병 고치는 은사 집회 우리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이제 아홉 번째로 사도들이 받은 두 번째 박해가 또 따라왔어요. 사도들이 이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5장 17절에서 42절에. 그러다가 이제 박해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소위 그 본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의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택했어요. 6장 1절에서 7절. 이 일곱 집사는 디아스포라 출신들로, 그래서 교회 안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저 예루살렘에서만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요, 교회가 커지면서 그 안에 교통 정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이 열두 제자들이. 특히 이제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이 안에 교통 정리도 바쁜 거예요. 유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안수집사 한 분을 주님이 선택했어요. 그 안수집사가 스데반이에요. 6장 8절에서부터 15절에 유대 스데반이가 이 공회에 앞에 서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멋있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설교가 7장 1절에서부터 53절에 7장 거의 다예요. 이분이 설교를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엔 바울이 아니니까 사울이었죠. 사울도 같이 거기 있다가 이 스데반이를 순교시켜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보고 정신 차리라고. 예루살렘 교회 니네끼리만 좋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은사 집회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가 순교를 당한 후에 그 교회를 흐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제 8장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부터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여기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쪽에 지금 갈라디아 지방, 이쪽은 아시아 지방,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이. 그런 흐트러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명 집사 한 분이 나와요. 빌립 집사예요. 예,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가지고, 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 열두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빌립이 이렇게 가서 전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얘기가 8장 1절에서부터 40절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장이 끝나요. 금방이죠, 8장. 이렇게 하군요. 이 장면이 8장까지 딱 끝나면서 이제 9장으로 탁 들어오는데요. 9장은 완전히 딴 장이에요. 9장은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새롭게 되는 장면이 9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하면은 아하, 바울 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9장 1절에서부터 30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딱 끝나면서 다시 베드로로 다시 와요. 9장 32절에서부터 11장 48절까지. 이제 이 바울 장면이 딱 끝나면서
베드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요. 여기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루다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빠가 있지. 요 요빠요. 여기 루다 요빠. 베드로가 요 요빠까지 갔어요. 만약에 우리 예루살렘이 대구라 생각한다면 요 요빠는 우리나라의 군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닷가예요. 요빠. 여기 가가지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환상을 봤죠? 그렇죠? 환상 봤는데 이방인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 복음을 하라는 환상이에요. 우리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요. 이분이 나 안 먹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요 가이사라예요. 여기 요건 인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사라 굉장히 중요한 도시. 오늘은 이 가이사라가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가이사라. 예. 저기에 누가 있었냐면 고넬료가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 알죠?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태리 백부장이에요. 이태리 우리 같으면 미군 부대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의 중대장이에요. 고넬료. 이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저 위에 올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줬죠. 그렇죠?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 고넬료에게 환상을 줬죠. 저 지금 요파에 나의 종이 있는데 너 부하들 시켜서 가서 저분을 데리고 오느라 너한테. 그래서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렇게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가정이 다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장면인데요. 그게 이제 이 10장 이야기들이 나와요. 10장에서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오래간만에 완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그 베드로와 같이 갔던 분들도 놀라는 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그 세례 장면이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막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의 생각도 아 이게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서에 보면요. 예? 그만큼 베드로는 그 자민족 중심 사상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외국인 사회 가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열심히 막 주님하고 찬양하고 막 나와 설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끔 가다 방문 온 사람들, 어우,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예?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라고 생각 가끔 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같은 걸 경험하시고는 이분이 이제 입장 난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자기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러느냐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가서 선교보고를 해요. 그게 11장 1절에서 18절에 11장의 처음 18절은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게 자기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나도 뭣도 모르고 갔다가 뭐 가라고 그래서 나 갔다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했는데 우리가 오순절 때에 받았던 그런 모습의 사건이 이방인 사이에서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베드로가 선교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말씀이 선교보고가 딱 끝나면서요. 그 막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19절에서 30절에
성경 지금 빨리 한번 열어보세요. 이 11장 19절에서 30절이 안디옥 교회는 실은 이제 1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요 11장에 와서 잠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단막극으로 집어넣어줘요. 11장 19절에서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에 딱 가보니까 바나바도 이 디아스포라 출신 아닙니까? 바나바가 여기서 딱 보니까 아, 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구나. 교회는 조그만데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유대인에게도 하지만 주로 이방인에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딱 이분이 깨닫고는 아예 여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여기 다소에 있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 바울을 또는 사울을 가서 초청해서 너 부목사로 같이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에 가서 이분을 가서 데려왔다. 다소에 가서 누굴 데려왔다요? 바울을 데려왔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는 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 사람들을. 거기에 26절에 보시면 그 26절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들고 내려가는 장면을 거기다 이제 또 써놨어요. 그 11장 19절에서 30절이고 아주 아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깊이 보겠지만요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다시 가요. 이제 12장부터요. 12장 1절부터 17절에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딜 다 이제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민요. 그렇죠. 흩어져 버렸는데도 그 안에 지도자들은 아직 그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이 소위 이방 지역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헤롯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도자들이 선교 마인드가 없으면요. 이 순교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리고는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투옥시켜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지도자들이요. 그냥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빨리 출옥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출옥을 당해요. 출옥당해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문 두드리군요. 나왔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반가워하는데요. 나왔다. 그러고는 베드로가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누가가요. 그, 여러분들 그거 좀 성경 열어보세요. 12장 17절을 보세요. 거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어디를 갔느니라 거기 써놨죠. 그래요 안 그래요? 12장 여기 17절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죠. 여기다 다른 곳으로 가 여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죠. 그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누가가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성서에는요, 베드로가 그 후에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가 딱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베드로에 관한 행적은 여기에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요, 베드로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했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성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이제 성서에 여기저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선교 지역을 다닌 흔적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요 17절, 12장 17절이 베드로 끝, 그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 끝 하면서 이제 12장의 마지막에 20절부터 23절에 헤롯 왕이 죽는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도 끝이지만 누구도 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끝 하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들어와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3장에서. 그래서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처음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이야기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다 그랬죠.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21장 16절까지 계속이 돼요. 13장 1절부터. 처음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안디옥 교회를 잠깐 봤잖아요. 안디옥 교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 몇 명이죠? 바나바, 시므온. 시므온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었던 분이죠.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이 다섯 명의 지도자들 이름을 열거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순종을 하군요. 선교사로 내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13장 2절부터 이제 14장 28절까지, 다시 말하면요, 제1차 선교여행 이야기예요. 제1차 선교여행이. 그래서 성경 여시고 13장 2절에다 마크를 하시고요, 또는 3절에다 4절에다 마크해도 돼요. 14장 28절까지 가셔가지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1차 여행 끝,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색깔로 탁 칠해놓으세요. 자기 눈에 탁 보이게. 1차 여행 끝. 적어놨어요? 자, 1차 여행은요, 잠깐 지도만 보시면 돼요. 1차 여행은 요 안디옥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구브로 섬으로 가요. 이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을 키프로스라고 그래요. 사이프러스. 오늘 사이프러스. 이 섬에 가서 있다가 여기에서 또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바보라는 데 갔다가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더베, 루스트라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디모데가, 디모데의 고향이 더베다. 어떤 사람은 루스트라다. 여기에 가서. 그렇지만 그냥 보기만 했지 이 사람을 픽업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나가지고 다시 이 길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올 때는 요 구브로에 들리지 않고 직접 배 타고, 여기 이제 아탈리아라고 있는데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그게 1차 여행이에요. 1차 여행. 예. 1차 여행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제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가서 전하는 게 구약의 율법보다는 은혜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 방법이니 또는 뭐 여러 가지 음식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의 고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이쪽에 가 있는 출신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는 이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1차 여행 끝나고 안디옥에 딱 와보니까 벌써 안디옥 교회도 우승승하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저 밑에 예루살렘 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당신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교인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두 분 앉혀놓고는 총회를 해요. 소위 이 죄인 같은 분 딱 앉혀놓고요. 그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장이다 그런다고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느 교단이나 세계 어느 교단이나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의 넘버원 총회가 사도행전 15장 총회. 그게 제1회 총회. 뭐 대한여수교장로교 무슨 파 뭐 제 뭐 79회 총회 그러면 1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총회.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바울의 그 입장을 다시 재정리해주고 바울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해요. 그리고는 이제 15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36절부터예요. 거기 성서 또 보세요. 15장 36절부터 41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도 다시 힘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도 힘을 받아가지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예루살렘의 어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뛰자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구브로를 가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이 터키 지방으로 한번 뛰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를 데려가자 내 조카를.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우리 1차 때 그 젊은이가 중간에서 탈락됐잖아. 그런 아이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좀 언쟁이 심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나바가 그렇다면 난 너하고 같이 일하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39절에서 41절이요. 이제 신기한 건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뭐 다툼이 있어서 갈라지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다녔는데 옛날 제 어릴 때 젊었을 때 다녔는데 그 교회가 싸움으로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이제 한 교회가 이제 소위 그 남았고 한 그룹이 남아서 이제 소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웬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봐라 바나바와 바울도 싸움해가지고 갈라지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갈라졌으니 나중에 더 잘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선교 여행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성서에 보면 갔다 그래놓고는 그것도 거기에서 바나바의 사역도 끝이에요. 이 누가는 바나바 이야기는 거기서 또 딱 끝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한 인물을 띄우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이제 바울을 띄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바울을 뜬 것이 이제 2차 여행부터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에도 많이 뜬 것이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바울은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16장 1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이제 바울의 2차 여행이요. 여기 2차 여행 16장 1절에서 18장 22절까지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분이 이제 시작은 바울과 이제 2차 여행을 할 때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미 누가가 여기에서 조인한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이제 누가가 16장의 10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말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이제 16장 10절에서 우리가 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여행 때 이미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고
누가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가다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여행의 16장의 시작을 보면은 디모데를 픽업한 선출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누가,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2차 여행의 바울의 팀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성서에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요.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딜 갔냐면 소아시아로 가가지고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 여덟 번째 교회 또 뭐 여러 가지 그 동네 조그마한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울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여기 다 끝나고는 여기 드로아라고 해요. 드로아라고 여기요. 여기에 있는데 드로아스라고요. 여기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니아의 그 비전을 보는 거죠. 마게도니아의 환상. 우리 다 알잖아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는 이분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마게도니아가 이 북쪽이거든요. 이 그리스 북쪽이거든요. 여기가 마게도니아죠. 지금도 마게도니아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분이 건너가요. 건너가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크리스천 되고 또 누가 크리스천 돼요? 점치는 여자. 가 크리스천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크리스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수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분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창설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 왜냐하면 이 지역은 첫 유럽이에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이제 17장으로 내려오면요. 이제 데살로니카로 내려갔다 그래요. 이 데살로니카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예요. 빌립보는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로 내려왔다가, 그리고는 이제 17장에 계속 보면은 베레아로 내려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다 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데네에 내려왔어요. 아데네. 아데네에 내려와서도 아데네의 지식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밑에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3차 여행인데요. 그런데요. 이 아가야 지방에 딱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는 장면 있죠?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분들과 같이 여기서 약 한 2년을 같이 있어요. 여기서요. 약 한 2년 가까이 이제 있다가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선교센터를 지을 걸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돌아가지고 어디 갔냐면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센터 하나 지을 것을 생각하시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다 세워놓고는 부동산 좀 하나 좀 봐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동산 보고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자, 그래서 2차 여행이 끝난 게 언제예요? 18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오픈해가지고 18장 22절에다가 줄을 크게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거기 아직 그 말이 없었더라면 참 우리 성경학자들이 어려울 뻔했어요. 그 얼마 있다가 라니까요. 요 지금 2차 여행이 끝난 게 주후 몇 년입니까? 5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예.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빨리 이분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빨리 이제는 3차 여행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얼마 있다가 다시 이분이 에베소로 가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3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 그래서 21장 16절로 빨리 가셔가지고 거기다 마크를 또 해놓으세요.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아주 좋아요. 이 3차 여행을 떠날 땐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이름을 좀 드릴게요. 누가, 또 누구에? 디모데, 또 누구에? 실라, 그 다음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에요. 19장 22절에 에라스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디아스포라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방인들 몇 사람이 있어요. 소바더, 20장 4절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20장 4절에요.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한번 23, 4절 열어보시고 그 이름들 따로 적어보세요. 20장 4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 소바도.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게 뭐, 베레아가 어디예요? 이 지도에서?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사람이에요. 여기가 베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아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19장을 보세요. 19장. 19장 보시면,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나가지고 쭉 가다가 에베소에 먼저 딱 들린 거예요. 에베소에. 에베소에 들릴 때 그때 누가 거기서 기다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뭘 사놨어요? 이제 땅 산 게 아니에요. 땅과 건물을 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19장 9절을 보시면, 19장 9절에다 저 형광 마크를 해놓으세요. 두라노 서원이죠. 두라노 서원을 만들고는 거기에서 몇 년을, 약 한 2년을 집중적으로 지도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동안에 교회 개척한 교회의 그 담임 목사들, 전도사들을 불러다가 지도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에베소에 토탈 약 한 3년 계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약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있었어요. 1년 반, 2년 정도. 그러니까 에베소에 제일 오래 계셨죠. 그분들이 이제 이 팀들이요, 에베소를 이제 간 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요 에베소가 어디, 여기죠? 이제 바울의 계획은요, 여기에서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이제 요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데네 교회, 고린도 교회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분들은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갈, 여기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지금 이게 몇 차 여행입니까? 3차 여행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냥 영화 보듯이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듣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이려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냐하면 배 타고 가다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러지 말고 이 배 타고 가는 거를 변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마가디나 들렸다가 에베소에 들리려고 그러는데 에베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도착하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거천 마을이, 근데 그게 밀레도라고 그래요. 예, 밀레도라고요. 밀레도에 거기에 딱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이리로 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면서
거기 보면 20장 17절부터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들 이제 우리가 말을 붙여요. 17절부터 35절까지 곧 마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가 끝나고는 거기 보면은 이제 모두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 이렇게 고별 설교가 끝나군요. 이제 이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는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이번엔 성령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너는 안디옥 가지 말고 이번엔 예루살렘에 가라. 거기에서 이제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핍박을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야에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끝이 3차 여행 끝이에요. 이게 21장 16절이에요. 이것이 주후 몇 년이? 57년이에요. 그렇지? 주후 57년. 3차 여행은 53년에서 57년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과 신문 받는 이야기. 이게 21장 17절에서 40절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수장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예방을 해요. 예방을 하니까 이 수장들이 우리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단다. 왜냐하면 네가 전하는 복음이 율법을 무시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너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구약의 절기나 또는 결례 같은 거 이런 것들 너 그다음에 할례 이런 것도 너 하라고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너 한번 그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도 좀 결례를 좀 해라. 결례란 건 이제 소위 퓨리파잉 하는 게 이제 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죠. 이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런 걸 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좀 잠재워 놨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21장 27절에부터 40절에 보면요. 여기 지금 내가 안 적어 놨지만요. 이 아시아 지역이 소아시아. 여기에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아주 떼거지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왔느냐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요. 인기 놀이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영광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뜰려고 그러고 내가 인기 없고 내가 유명 사람이 되면 벌써 바울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좀 약간 해결됐다 하니까요. 이쪽에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특히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이 볼 때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꽤 교회들 여기 교회 개척을 많이 해놨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바울 너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 사람들이요. 비행기 타진 않았겠죠. 배 타든지 마찰 타든지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딱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서에 보면요. 21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동을 바울 이놈의 새끼 너 어디 있느냐 너 죽여버릴래? 이런 식으로요. 그건 바울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요. 그 안에 로마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한 분들이 뭐 해야 되잖아요.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천부장이라는 건 밑에 부하가 1,000명 있다는 소리.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1,000명이면 뭐 꽤 되죠.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천부장이 바울을 불러다가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천부장이. 그러면서 천부장이 너 때문에 말이야 이 도시가 지금 아주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들이냐?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21장 33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좀 말 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헬라말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이태리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헬라말 아느냐? 바울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당신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38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 애굽 사람 아니고 나 유대인이다. 나는 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 군중들 지금 나한테 지금 막 덤벼드는 이 군중들 앞에 내가 좀 한마디 좀 하게 나 좀 허가해달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40절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허가하는 장면이요. 바울을 심문하는 장면. 여기 지금 보면 바울 심문이라고 그랬죠? 22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 당시엔 마이크도 없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쭉 나오는데 제가 잠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하니까 이 무리들이 다 조용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 다소 출생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엄청난 엄한 교육을 받은 자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말이요. 이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분한테서 내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고 그래서 가서 만나고 내가 눈을 뜨고는 내 아나니아가 그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정한 자다 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뛰고 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냐면 이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22장 22절에. 그런데 없앨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왜요? 그분들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천부장에게 다시 인계를 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군 부대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 보는 데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막 심문하는 거예요. 가죽질로 포승을 하고요. 22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거기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제도 정치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28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장면이 29절에 나와요. 여기 지금 이 어느 도시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내가 이 양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천부장도.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분이 이분을 더 높은 분에게 보내야 되겠다. 더 높은 분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벨렉스라는 총독이 가이사라. 그래서 천부장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군요. 22장 30절에 그랬어요. 유대인들 모아놓고 이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우리 더 높은 곳에다 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벨렉스한테 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벨레스 총독, 이제 내가 적어놨죠? 23장 32절에서 24장 26절이 바울이 벨레스 총독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벨레스 총독에게 갔는데요. 이분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장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합시다. 바울이 이제 이분에게 자기 입장을 다 설명하니까요. 이 벨렉스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24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 벨렉스가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요. 자기가 판결을 내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걸 막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 같은 거예요. 이분이 느낄 때. 그래서 바울을요, 살짝 자기 부인과 같이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런데 벨렉스가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자주 들을게. 자주 널 불러다가. 그러니까 성세는 아주 재밌는 말 썼어요. 왜 자주 부르는지 아네. 바울한테서 돈 좀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26절에 보면요. 벨렉스라는 이분이 2년 동안 바울을 그렇게 가이사에 두고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 벨렉스 임기가 끝나고는 후임자 베스도가 총독으로, 베스도가. 그래서 이제 이 후임자 베스도에게 또 넘기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이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쭉 상대해 보더니, 아, 이 사람, 뭐, 별로 죄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베스도가요,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라로 방문 왔어요. 이 아그리빠라는 분은요, 헤롯 왕 있죠.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 베스도의 상관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도 사용하신 거예요. 에돔 사람이지만 이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과 중부 지역,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섭정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 밑에 좀 총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러는 게, 지금 내가 골치 아픈 사람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베스도가 말하기에요. 이 바울이란 저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면 바울은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봐도 죄가 없는데 자꾸 가이사, 이 로마, 가이사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가요.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과 만나서 다 이야기해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쪽으로 가라. 네 원대로. 그래서 이 지금 세 분의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이 원하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이사에 그러니까 바울이 몇 년 있었어요? 2년이. 예. 2년. 신기한 게요. 로마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요. 약 한 어떤 분은 1년 걸렸다, 어떤 분은 뭐 6개월 걸렸다 그러지만 하여튼 로마에 여기 쭉 가면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쭉 그 나머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로 향해서 향해한 성경 말씀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해놨지만요. 향해.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28장 16절에서 31절 마지막까지예요. 이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요. 로마에서 또 2년간 새 집에, 새를 든 집에서요. 임대 집에서 가택연금 당한 기록이 있어요. 28장 16절, 20절, 30절이에요. 28장 16절, 20절, 30절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도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28장 16절에서 31절을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이제 가택에 있으면서 전도사에 간 내용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이분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라고 31절에 말해요.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높은 군인들이었던 모양이에요. 또는 관리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성서 공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28장 17절에서 23절 보시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28장 31절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도 와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신기한 건요, 바울의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두 가지 유대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복음에 그냥 아주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헌신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오냐면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들. 영적으로 눈뜬 유대인과 눈 감긴 유대인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이사야에게 왜 눈이 감긴지 아느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누가가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지고 눈도 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염려되노나 이런 말. 예?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28절에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말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에서 보여준다. 그냥 복음은 유대인은 어느 정도 가다가 눈이 감기고 그 다음에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라는 건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결론이. 자, 이 가이사랴에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2년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누구에게 신문 받았어요? 처음에 벨렉스 총독, 베스터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2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2년을 있게 하셨을까요? 이게 지난 시간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려면요, 누가복음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성전까지 그 30년의 이야기를 쓰려면은 약 한 3년 되잖아요. 이야기를 쓰려는데 누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땅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처음 예수님의 승천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도 모르고 유대 도시의 모든 이 도시 이름들도 몰라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사마리아가 어딘지, 예루살렘, 베델, 예? 몰라요. 베들레헴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요, 요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이분에겐 외지예요. 와가지고 성령님이 너 누가복음을 쓸 텐데 이젠 사도행전을 쓸 텐데 너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2년 동안 너희 선생님은 놔둬라. 내가 핸들할 테니. 그리고 너 여기서부터 조사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2년 동안에 12 제자들도 가서 만나본 거예요. 예전에 만나보질 않았잖아요. 예?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또 이 배경이 서로 다르고 열두 제자들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탄생부터 소리를 다 듣고 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만나서 다 물어보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방문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적은 게 기자 근성을 가지고 네? 다 성령님이 이제 조명해 준 거 아닙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종합을 다 듣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는 로마로 간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가가지고
아까 우리 바울은 로마에서 뭐 했어요? 사람들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 했어요? 편지를 네 개를 썼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때 쓴 거예요. 바울은 그거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이 네 개의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누가는 뭐 했어요? 그때 거기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열심히 쓰신 거예요. 이 모든 모아놓은 인포메이션을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쓰신 거예요. 똑같이 모세도 주전 1500년 분인데 주전 4000년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창세기, 예?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그 당시 이분 당시가 아니거든요. 이걸 다 쓰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쫙 불러주니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 누가에게도 성령님이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죠? 인포메이션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다가 살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연대순으로 쫙 쓰신 거예요. 이걸 다 쓰시고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나올 때 바울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4차 여행을 했거든요. 63년부터 67년에. 4차 여행을 할 때, 제가 생각에는 바울 먼저 보내고는 했든지, 아마 바울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앉아서 로마에 앉아서 63년에 로마에 앉아서 사도행전을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자기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미 다 데이터 컬렉션 했으니까 그것을 다 쓰시고는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2차 여행부터는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쓰신 거예요. 다 쓰셔가지고 사도행전이 어디에서 끝나요? 요 로마 감옥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 스토리까지 딱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는 그 후자리는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습니까? 잠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우리 자세히 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과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델과 바울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 교회 모델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수직 성장에 신경 썼던 교회. 그리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스타일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민족에만 주로 관심을 두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성령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 역사도 있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고 하는 역사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자민족 중심 교회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다가 때가 되면 너무 커지면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제는 자국도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건도 마찬가지. 큰 두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이제 손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역사를 보면요, 100년을 가질 못해요. 100년 지나가 보면 그 후손들이 이 교회가 옛날에 어쨌더라 그럽디다 이 정도예요. 예. 벌써 큰 교회들 보세요. 버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꼭 호텔 쇼핑센터가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이 동네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주일 아침에 버스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 안디옥 교회 모델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들 모델은 수평 성장을 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자체는 조그매요. 근데 이 교회가 벌려놓은 이 교회들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유럽 이 전체를 다 교회화 한 거예요. 복음화. 안디옥 교회는 수평 성장하는 교회고요. 이런 교회는 소수예요. 많지가 않았어요. 과거 역사에 보면 많지가 않았어요. 타민족 치중해주는 그러한 모델 교회, 타민족.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터키에 그리스의 로마 교회들을 쫙 만들어놓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요, 그 동네 가보세요. 안디옥 교회 자리도 어딘지도 몰라요. 안디옥 교회는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별로.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요, 알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 원칙은 생명을 주는 원칙은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커져서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자기 제자들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지교회들이 천국에 가면 보이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되려면 내가 커지면 안 되고 옆으로 많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데 옆으로 많이 커지면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을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고작 해야 100명이에요. 근데 바깥에 쓸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돈 1푼도 안 줘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바깥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 주님, 우리 AMI 교회가 유명한 교회도 아니지만, 뭐, 뜨는 교회도 아니고요. 바깥으로 남몰래 교회를 많이 만들게 한 다음에, 지도자들을 바깥에 많이 키우게 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언젠가는 문 닫아야겠구나. 그리고 황 목사도 없어져야겠구나. 그리고 아, 그 교회 옛날에 있었는데 자국도 없어졌구나. 그리고 우리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저를 생명 주실 때까지 이 복음 외치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존재도 없는 존재로, 네, 그러다가 주님한테 가기를 저는 소원해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섭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이 누가를 통해서 주신 1세기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영적 시각으로 잘 보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우리의 삶에 잘 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방대한 정보를 듣고만 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하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던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초대교회의 그 유명 인사들 소리 없이 권력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을 섬겼던 그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서로가 반가워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